우모프. 우모프의 이제 거침없이라는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파이팅. 고추장. My name is 고추장. 아니 무의식 중에 또 나 어디서 본 데자뷰? 나 있잖아. 저희가 오늘 우모프 거침없이 무대를 이제 월드컵 특집으로 인기가요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예쁘게 보러 와주신 우정 무대 너무 감사하고요. 월드컵 거침없이 우승해봅시다. 이번에 망치 춤 한번 제대로 배워가자. 거침없이 난 걸어 거침없이 재밌어요. 네. 뭐 이제 요리하다가 절구통 같은 곳에 뭐 빨았겠다. 거침없이 절구통 뭐 약간 뭐죽 같은 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침없이 다음에 또 이런 스페셜 스테이지 있으면 저희가 또 와야죠. 우주소녀의 스페셜 무대 전문가 돼서 행복했습니다. 우정 화이팅! 화이팅! 오늘 와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스페셜하게 나가봅시다. 거침없이 시작! 거침없이! 우리 어떻게 하지?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야구 팬이시거든요. 얼마나 팬이냐면 저희 단독 콘서트 날 그 밑에서 오라는 딸 무대는 안 보고 야구를 보고 계셨다고. 정말 속상해가지고. 네. 준비 완료. 가서 이러면 혼나겠죠? 이러면. 다시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저희는 지금 시타를 하러 갑니다. 공 제 얼굴에 던지시지 마시고 이왕 굳이 제 몸에 던져야 될 것 같으면 네. 투수랑 타자의 거리가 되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제 공이 언니야 그쪽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혹시 몰라요. 어디서 괴력이 나와가지고 팔이 빠지면 그냥 던져서 팔보다는 무릎이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가 좀 무릎이 안 좋거든요. 그러다가 비 오는 날만 던지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거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잘 못해요 이런 거. 야구 이렇게 공 던지거나 스포츠 같은 걸 잘 못해. 볼링도 잘 못하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제 배째 제가 맞을까 봐. 그러니까 오늘 응원하는 팀은 어디죠? 두산 두산 베어스. 에서 이제 시구 시타를 하고 열심히 응원하러 가고 있는데 저희 팀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시구 시타 하는데 이겨야죠. 맞아요. 열심히 또 응원을 하다 가겠습니다.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이 하셨더라고요. 나도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루다 진짜 많아요. 루다가 잘 해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설아 언니만 믿겠습니다. 야구공 던지러 갔다가 치킨 먹고 오지요. 치킨 먹을 때 콜라는 펩시. 짜릿하게 뚱! 사이다를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칠성! 좋아요. 더 스트롱한 펩시와 칠성 사이다를 즐겨주시면 야구가 훨씬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응원하는 두산 베어스 팀 우승을 기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열심히 던져서 루다랑 설아가 열심히 던져서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오 잘하는데? 제가 가르쳤는데 다 스타쉽이 제가 다 가르쳤는데 제가 한 것 같아요. 네. 짜잔. 난생 처음으로 시구를 하러 왔습니다. 저의 첫 시구는 두산 베어스와 함께하다는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처음으로 친구 따라서 야구를 봤던 게 중학생이니까 2014년도인가?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그 두산 베어스와 하나 이글스 팀의 경기를 제가 처음으로 보러 갔었죠. 그때 홈 경기이다 보니까 그때 또 두산 베어스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때 제 친구가 팬이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예매를 해서 갔었었거든요. 막 응원하고. 제 첫 야구 경기였는데 아주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 첫 야구 경기 팀에 제가 지금 시그널로 오다니 기분이 사뭇 색다르네요. 저 시그를 방금 또 배웠는데 나쁘지 않다고 칭찬해 주셔서 지금 긴장이 되지만 잘해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진짜 귀엽다. 하나, 둘, 한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네, 승리 기원 시구와 신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유닛 그룹 우주 미크로 징글 짜릿하게를 발표해서 본격적인 프로젝트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우주 소녀 루다와 설아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 소녀 설아입니다. 저는 신타를 맡았고요. 시그를 맡은 우주소녀 루다입니다. 지금 두산 컨택을 하는데 둘 다 떨려가지고 어떡해 이러는데 진짜 야구 선수분들도 너무 존경스럽고 야구도 좀 어려운 스포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도 룰은 쉬우니까 두산 베어스를 이제 응원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빨리 경기를 보러 가야 합니다. 네, 빨리 가서 응원을 하고 승리를 위하여 막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초대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두산 베어스는 오늘 이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왔기 때문이죠. 최강 두산 화이팅! 화이팅! 예감이 드네요. 네. 두산 베어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